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8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윤회상이 세 번째 시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현대 음악은 난해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윤회상이 음악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난해하게 들립니다. 야, 이게 정말 음악이야, 소음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생각의 변화. 이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뿐만이 아니고 현대의 모든 현대 예술들, 현대 미술, 뭐 이런 게 난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난해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대 음악 중에서도 상당히 그 와닿는 그런 음악들이 많아요. 기존의 그 낭만주의 음악이나 그 고전주의 음악처럼 정말 우리 가슴을 찌르는 그런 음악들이 현대 음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70%가량이 현대 음악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은 야, 이게 소음이야, 난해야, 소음이야, 음악이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음악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윤회상이 음악도 예외가 될수 없는데 윤회상이 음악도 들어보면 야, 이게 음악이야, 뭐 소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 미성이라고 했으면 뭘 갖다 미성이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목소리, 예? 꾀꼬리 같은 목소리만을 그걸 미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음성을 좋아했단 말이죠. 이 목소리를 들을 때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 아주 미성. 이런 것만을 좋아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개성 있는 목소리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허스키라도 이쉰 목소리 같은 우리나라의 왜 김종필 정치인 김종필이가 허스키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렇게 쉰 목소리 같은 허스키 목소리라도 야, 이거 개성이 있구나.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됐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만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생각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무조건 아름다운 목소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 있는 목소리.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시대에 뭐 베토벤 시대나 모차르트 시대 음악은 사람의 피부를 찌르는 음악. 그 듣다 보면 참 기억에 남는 멜로디. 이런 걸 위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낭만주의나 고전주의 음악 시대는 상당히 하모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화음. 근데 그래서 음악에서는 이 화음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긴 생각이 저 중요한 그런 그 모멘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시대에는 정말 어느 곡을 작곡을 한다면은 이 화음적인 요소를 상당히 생각하고 작곡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윤회상이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화음이란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작곡한 것 같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 소리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뭐 음악이야, 소음이야, 이럴 정도의 느낌을 줄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 소리나 갖다 막 붙여서 작곡을 했겠는가? 그것은 아니고,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듣기에 좋은 그런 그, 화음만을 음악적인
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현대 음악은 화음을 뛰어넘어 가지고 불협화음까지도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도 무조건 야, 피부를 찌르는 뭐 멜로디가 있어야 좋은 음악이다. 이렇게 이런 것은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감상법이고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의 소음도 음악의 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작곡한다는 거죠. 소음도 하나의 음악의 영역이다. 불협화음도 음악의 영역이다. 이걸 생각해서 작곡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전혀 음악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불협화음은 음악에서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음악을 작곡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불협화음마저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윤희상의 음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윤희상의 음악을 들으면 상당히 이게 난해하게 들립니다. 자꾸 서론이 길어지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 윤희상 무덤에 가서 동백꽃을 헌화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윤희상이 묘소를 한국에다 이장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 시립 합창단인가 뭐 거기서 합창단으로 활동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클래식 음악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윤희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윤희상이 묘를 가 찾아가서 헌화를 했던 겁니다. 이 클래식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윤희상 윤자에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 생계가 바쁘고 그런 사람이 뭐 이런 클래식이다 뭐다 이래 골치 아프게 이런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담 없이 그냥 음악이라면 가요 뭐 팝송 이런 걸 나 듣고 부담 없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이런 걸 나 좋아하지, 아니 뭐 심각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이런 클래식 음악에는 아예 관심조차 안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윤희상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윤희상의 묘를 찾아가서 동백꽃을 헌화했다. 이것은 윤희상이라는 그 작곡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그게 뭐냐면은 왜 윤희상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있었냐면은 김정숙 여사가 클래식 합창단의 합창단원으로 있었다.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런 연유가 많이 있었을, 그런 연유 때문에 이 윤희상에 대한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갖다가 윤희상의 묘를 찾아가서 동백꽃을 헌화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뭐 클래식 합창단의 뭐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없고 뭐 가요나 팝송 이런 것만 좋아했으면은 전혀 관심조차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와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이 와서 말하면 거대한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단지 멀리서 그를 볼 수 있을 뿐인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은 전쟁 후 오랫동안 굶주리고 빈곤하여 잠을 잘 다락방도 없었죠. 그런데 김일성이 모든 것을 지도하여 그들이 더 이상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했으며 집도 지어줬습니다. 그것도 옛날의 오두막집이 아니라 진짜 기와집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의심할 나위 없이 많은 성과를 올렸고 지도자의 자격을 증명했으며 또 개인적인 위광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그 말을 윤희상이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윤희상이가 언제 했냐면 윤희상이와 루이제 린저가 대담할 때 윤희상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루이제 린저가 누구냐? 이 루이제 린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그 소설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하고 윤희상이가 대담을 할 때 윤희상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윤희상이는 이 뻘건 사람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윤희상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뻘건 사람이에요. 김일성 주석이 와서 탁 연단에 나타나면 그 멀리서 김일성이를 바라보는 모든 군중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게 완전히 김일성이는 신이다 이런 얘기죠. 신. 어? 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북한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이비 공산주의, 사이비 사회주의야.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올바로 된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저기 사이비야, 사이비.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 김일성 교의 종교 집단이야, 이게. 응? 백두 혈통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연단에 나타났다면 그 김일성이와 거리가 멀어서 까마득해 보이는 그 관중들이 전부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응? 윤희상이 나는 그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이가 집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민중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배급을 줘서 해결했다. 또 모든 민중들한테 집을 줬다. 김일성 원수님께서 집을 줬는데 시골에 초가집을 준 것도 아니고 전부 기와집에 살도록 했다. 김일성 장군님의 배려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군중들이 김일성만 보면 눈물을 흘렸다. 아니 이게 윤희상이가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를 실지했으니까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야, 정말 이게 윤희상이가 빨갱이로구나. 빨간 물이 들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김일성이가 배급을 줘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해주고 기와주의 집을 전부 주고 이랬다면은 아니 왜 그렇게 북한 민중들이 굶어 죽습니까? 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가 윤희상이를 체포해다가 고문을 하고 옥에다 가두고 고생을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정당했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서론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민족입니다. 이 단군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이 이념 갈등에 매몰이 돼가지고 엄청난 불행을 겪은 민족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불행을 겪은 민족이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그런 이념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이념 갈등에서 벌어진 게 6.25잖아요. 그 이념 갈등의 6.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장벽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북과 남은 완전히 왕래도 못하고
소신교환, 교환도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적으로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우리 단군 민족처럼 이런 불행한 민족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희상의 이런 행적으로 인한 입국 금지는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민주화를 이룩한 조국에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윤희상은 정부로부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 했던 것을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거부했다고 한다. 이 윤희상이가 문민정부라고 떠들어대던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야, 대한민국에 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대? 예전처럼 이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군사정부가 들어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순수한 민간인 정부가 들어섰대? 야, 그러면 내가 다시 또 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또 한국에 올려놓은 그런 그 윤희상이가 한국 땅에 올려놓은 그런 귀국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건을 뭐라고 걸었냐? 이렇게 내 걸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했던 것을 예전에 윤희상이가 김일성이가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했던 것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사과해라. 정식으로 그런 말을 사과하면은 입국을 허용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귀국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다 사과해라 이런 얘기죠. 지나간 그런 행적을 사과를 해야 입국을 시키지 안 시킨다는 거죠. 조갑제가 개인적으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가짜뉴스를 쓰는 사람은 아니므로 직접 읽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먼저 생전에 김일성한테 쓴 편지들은 각주의 기사 참조, 서유럽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고 사르트르 같은 인물도 선제 북침설을 지지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낭만적 이미지가 서유럽 지식인 계층에 퍼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6.25 전쟁을 직접 겪고 부산에서 피난 생활까지 한 윤희상의 최말년 행적은 동백님 사건의 영향과 6.25 전쟁 이전 시대 사람이라 통일이 최우선 가치여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도 지나친 면이 있다. 아무리 윤희상이의 행동을 곱게 봐주려고 해도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6.25도 겪었던 사람이고 그런 걸 다 겪은 사람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참 이해가 곤란한 행동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윤희상을 이해하려고 해도 윤희상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북을 계속 지지하고 그러냐.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6.25도 일으켰는데 그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때문에 윤희상도 고생을 해본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건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게 된 윤희상을 고향 땅 통영을 영영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다만 윤희상 본인도 계속해서 북한을 방문하면서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한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동시에 우려도 표명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황장 여부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도 겉으로는 윤희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희상은 서방 간첩이라고 비난했다. 참. 그러니까 윤희상이가 북을 그렇게 두둔했지만 북쪽에서도 북한 정권도 윤희상이를 겉으로는 이렇게 좋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윤희상이를 경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희상이는 북한에서도 결국은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남한에서도 환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북한에서도 환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윤이상은 북쪽이 아닌 남한에서 이제 환영받는 신세가 된 거죠. 일단 나통령의 그 독일에 있는 그 묘를 독일에 있는 윤이상의 묘가 통영에까지 이장이 되었으니까 죽어서는 대한민국 품에 안긴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한에서 그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황장엽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일성도 겉으로는 윤이상을 좋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경계를 했다 이런 얘기요.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이상은 서방 간첩이다. 응? 자유세계의 간첩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러니 김일성이는 윤이상이라는 인물은 김일성이한테도 속으로는 저놈이 간첩이지 이렇게 생각했고 남한에서는 직접 윤이상이 간첩이라고 중앙정보부 요원이 독일에 가서까지 납치해가지고 한국으로 송환해서 가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윤희상이를 감싸고 도는 게 그러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너들이 한국의 중앙정보부 너들이 독일 땅에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윤희상을 우리나라 허락도 없이 우리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 윤희상이를 우리 독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너들이 마음대로 쥐두새도 모르게 그렇게 납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응?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말이지.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한탄스러운 겁니다. 황장엽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황장엽이가 김일성이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윤희상이는 저게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남한에서도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참. 아니 그 평양에 무슨 떡고물에도 있나요? 아니 왜 그렇게 평양은 자주 드나듭니까? 음? 나 이게 참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윤희상 본인은 루이제 린저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고 북한과 오로지 문화적 연계만 있을 뿐이라고 강변했으나 윤희상의 바람과 다르게도 북한에서는 윤희상의 현대음악에 대한 업적보다는 정권 친화적 통일운동가로서의 행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현대음악 사조를 부르주아 반동적이라고 규정한 북한 정권이 유독 윤희상에게만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가을마다 윤희상 음악회를 열고 있고 윤희상 음악연구소와 연구소 부속 관현악단인 윤희상 관현악단까지 꾸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적인 지원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북한은 유명한 궤적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윤성민이라는 가명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영화화 할 정도로 대단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희상은 작품 활동 외에도 빌리 브란트 같은 정치계의 거물들과 만나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했고 빌리 브란트는 누굽니까? 서독의 그 수상을 지냈던 인물이잖아요. 그 윤희상이가 서독의 수상을 지냈던 빌리 브란트하고도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남이 있고 교류가 있었다. 루이제 린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77년 린저는 윤희상의 전기 상처받은 용을 출판한다. 독일의 작가 루이제 린저가 상처받은 용이란 제목의 그 윤희상의 그 일생을 책으로 쓴 그것까지 출판했다 이거죠. 한민통이나 범민련 등 제야 운동가들의 조직에서도 의장을 맡는 등 민주화 통일 운동에 참가한 경력도 갖고 있었다. 윤희상은 1990년 남북 해외 민간 통일 운동 연대체를 목표로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이하 범민련이 출범하자 해외 본부 의장을 맡았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반국가 친북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한민국에서는 그의 이런 행적이 혹평 사유가 되었다.
이 범민련,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제 범민련이라고 하거든요. 이 범민련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적단체. 적을 이롭게 하는 뻘건 단체다 이거예요. 범민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범민련의 해외 의장직까지 맡았었다. 윤희상이가. 이건 뭐 윤희상이가 빼도 박지 못하는 빨갱이였다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윤희상이는 정말 변명할 길이 없는 빨갱이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윤희상이가 한국에 와서 또 죽어서 한국 땅에 뼈가 이제 옮겨온 것은 정말로 좋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포용력이 넓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좌경화가 되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변명할 길이 없는 빨갱이에요. 이 윤희상은.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던 이런 사실과 별도로 1980년대 후반에 월북 문학예술인의 작품과 작품의 해금과 함께 윤희상 음악에 대한 해금도 같이 진행되었다. 그와 함께 거부 일변도였던 국내의 윤희상 음악에 대한 평가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고 윤희상에게 직접 배웠던 강석희와 백병동, 김정길 등이 한국 작곡계의 거물 인사가 되면서 직접적으로도 공적이 언급되는 등 많은 호의적으로 쪽으로 선호했다. 한국 출신으로서 가장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지휘자인 정명훈도 교향곡 제3번의 세계 초연을 비롯해 여러 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희상의 관현악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윤희상 사후 11년이 된 2006년 노무현 정권에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동백림 사건은 부정선거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확대되고 과장되었던 걸 발표했고 이듬해 2007년에는 이 수자가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 노무현 대통령과 만났다. 이 노무현이가 누구죠? 노무현이가 좌파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공산주의 활동했다는 사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서 이 윤희상이가 옥살이 했던 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동백님 사건은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이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동백님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면 전환.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동백님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한심한 얘기죠. 이게 한심한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어느 뭐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어느 고문을 데려다가 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반대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면 전환용이다. 자기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석유가 전혀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도 석유가 나온다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가 벌였던 동백림 사건은 이거는 조작된 사건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던 그 박정희 정부의 잘못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한심한 얘기입니다. 정말.
통영시에서는 해마다 윤희상 작품을 중심으로 한 통영국제음악제가 개최되고 있고 윤희상의 이름을 딴 국제음악콩쿠르나 작곡 경영도 열리는 등 예술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윤희상이가 빨갱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는 철진한 얘기가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통영에 어마어마한 국제 클래식 음악당이 생기고 윤희상이의 뼈가 통영에 와서 묻혔는데 이제 뭐 윤희상이가 빨갱이냐 뭐냐 맨날 떠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지나간 얘기고 그렇던 얘기가 됐다 거죠. 통영국제음악제라는 그 클래식 음악 축제가 열리고 해마다 그리고 윤희상이의 이름을 딴 국제음악 콩쿠르도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 윤희상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이런 이제 딱지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윤희상이란 그 음악 콩쿠르는 우리나라 국내 콩쿠르가 아니고 국제 콩쿠르입니다. 외국의 음악인들도 와서 다 겨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콘테스트가 되었다. 윤희상의 이름을 딴 국제적인 음악 콘테스트가 또 해마다 실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길남 사건. 1985년에 북한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일가족 4명이 모두 월북했다가 1986년에 오길남 혼자서만 탈북한 사건. 오길남은 윤희상이 자기 일가의 월북과 자신에 대한 재월북 회의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윤희상 일가는 오길남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을 요약을 하자면 오길남의 주장에 정확한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윤희상 일가의 오랜 친북 행보로 인해 반발이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1985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독 유학생 1985년에 서독에 가서 유학하고 있던 그 오길남 박사가 이 사람이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죠. 오길남 박사가 그 윤희상이의 꼬드김으로 북한에 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길남 박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윤희상이가 윤희상이 가족이 자기한테 그 꼬드겨 가지고 북한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에 갔다가 그 가족을 모두 데리고 북한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 북의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기 혼자만 또 탈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길남 박사가 지금 어디 오길남 박사도 어디 뭐 통영인가 어디서 저 남해 쪽에서 살고 있다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와서는 살고 있지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모진 땅 거기에다가 가족들을 내버리고 혼자 탈북해서 남한에 와 있으니까 그 오길남 박사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지금 33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 나무 위키만 리딩 해나가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앵무새처럼 계속 나무 위키만 리딩 할 바에는 왜 내가 리딩을 하겠습니까? 그냥 AI로 리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을 시키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리딩할 땐 리딩하더라도 나에 대한 이런 얘기도 또 주변의 얘기도 이렇게 다 해야 더 재미있고 감칠맛이 나는 겁니다. 응? 이건 난해한 음악, 알 수 없는 잡음 같은 그 음악을 작곡한 윤희상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렇게 리딩만 해나가면요. 정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어렸을 때 강원도에 있을 때 내가 강원도 촌놈입니다.
강원도에 자랐을 때, 그땐 그 시골에 흑백 TV도 없었을 때였어요. 오직 그 라디오가 있었을 때거든. 그래서 라디오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방송하는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아, 이게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이 구국의 소리라고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북에는 북한 말은 좀 이렇게 거칠잖아요, 말이. 거칠고 억양이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말이 이 나긋나긋하고 남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이 아주 나긋나긋하고 공손한 서울 말이 나오는 거야. 서울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방송하는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때는 이런 얘기를 그 구국의 소리 방송을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못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당장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국의 소리 방송을 한동안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북한의 이북놈, 북한의 놈들이 평양에서 방송했던 것, 평양에서 방송한 것이 바로 구국의 소리 방송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북한 놈들이 남한에 그때 이 박 대통령의 유신 통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거든. 그러니까 유신 통치가 기승을 부리니까 그 반유신의 생각을 갖고 유신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된다는 반유신 세력들이 또 싹을 트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박정희 유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반유신 세력들이 이 암암리에 싹 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유신 세력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방송을 못하고 감시와 이게 눈초리가 심하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방송을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반박정희 반유신 세력들이 해외에 나가서 방송하는 반체제 방송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이 북한 놈들이 방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방송한다고 이렇게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구국의 소리 방송은 남한 내의 반정부 세력이 해외로 나가서 방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한 방송이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긋나긋한 서울말씨를 쓴 거야. 근데 이놈들이 서울말씨를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아니 북한 놈들은 이미 이게 억양이 완전히 굳어졌거든. 굳어져서 말이 거칠고 억양이 거칠거든. 톤이 높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서울말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오길라미를 서독에서 이제 유학을 하던 오길라미를 납치해다가 구국의 소리 방송 요원으로 북한 놈들이 써먹은 거야. 오길라미는 태생이 이제 남한 태생이고 남한 태생인 사람이 독일에 가서 유학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오길라미라는 사람은 이 남한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그렇게 거칠지 않고 억양이 나긋나긋하다 이거죠. 남한 말씨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길라미를 납치해다가 구국의 소리 방송용으로 써먹었던 거야. 구국의 소리 방송 아나운서로 써먹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오길라미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불행한 사람인데 그러니 그 오길라미가 주장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윤희상이가 꼬드겨서 북한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희상이 가족은 또 거기에 반대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윤희상이 가족은 절대 우리는 오길라미를 꼬드긴 적이 없다. 어? 우리가 누가 오길라미를 꼬드겼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오길남이라는 사람은 가족을 데리고 전부 북한으로 갔다가 북한에다 가족을
떨겨놓고 혼자만 또 대한민국당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길남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는 그 가족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같이 완전한 그 자유민주국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좋고 이러면 뭐 거기다 가족을 떨고 왔어도 뭐 그렇게 가슴에 맺히질 않죠. 그러나 북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인권이라는 건 땅에 떨어지고 막 굶어 죽는 나라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거기에 가족을 떨고 놓고 온 오길남이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기 이 녹화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윤희상의 작품 목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작품 목록과 함께 윤희상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